건 팬. 자, 혼텐이라는 곳입니다. 또 오늘 쉬는 날이고요. 자, 선생님들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요. 오늘은 회하고 뭐 이제 막기 이런 종류에다가 하이볼 그리고 좀 위스키를 조금 맛을 보려고 합니다. 아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작가의 혼텐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사실 여기가 제가 좀 친한 동생이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. 그래가지고 좀 연락받고 혹시 촬영을 해줄 수 있냐 해서 좀 와봤는데, 우선은 하이볼을 먼저 한잔하고 음식 맛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치랑 각종 화로회, 단새우, 성게도 있고, 여기 뭐예요? 이건 빨대는. 에이, 가자. 아, 진저일 탄산. 이렇게 딱 목 스치고 하다가, 이거 좀 많이 단맛이 막 엄청 또 많이 나는 건 아니어가지고, 깔끔하게 딱 들어왔다가, 마지막에 살짝 위스키 향이 딱 깔리면서, 오, 좀 고급스럽네. 어허. 먼저, 아, 전복. 자, 전복은 진짜 먹을 때만 신기한 것 같아요. 생으로 먹었을 때 진짜 그 오독한 그 식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데, 살짝 이렇게 좀 찌거나 이렇게 익히면은 또 부드러워지면서, 아우. 이거다. 혹시 요거 한 잔 더 주실 수 있나요? 네. 오, 맛있다. 으이, 싸다. 비율이 되게 잘 말아져 있어요. 밸런스가 좋아요. 들어간 재료 중에 또 딱히 이게 과하다 이런 게 없이 잘 섞여 있어요. 배합이. 아, 개막히네. 아유. 와우, 오우야. 와, 아, 성게 이거 진짜 좋다. 아, 참치. 아, 아유, 스르르 그냥 없어져 버리네, 입에서.
아우, 광어 지느러미. 근데 이거 어떻게 초간장 절인 이 마늘종을 회랑 같이 내줄 생각을 했어요?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. 마늘종이 직접 만든다던데. 아, 오, 되게 좋네요. 이거 저 회 딱 네. 먹고 나서 살짝 약간 기름지고 저기 광어 지느러미 같은 거 살짝 기름질 때 딱 먹으니까 깔끔하게 딱 씻겨 내려가네. 오, 좀 은은하면서 싹 좀 느끼한 게 딱 씻겨 내려가면서 되게 좋네요. 오, 야 이거 진짜. 아이디어다. 아. 야, 가자. 연어. 아, 보이시나요, 이게? 겉만 살짝 익히고, 속은 지금 살짝 붓잖아요. 보통은 이러면 되게 비린맛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, 어, 안 그래요, 또. 이 심해서 반. 왜 사람은 이렇게 항상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나 봐요. 이 조합을 어떻게 생각해냈겠어, 진짜. 와. 근데 위스키라는 게 되게 이것도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재밌네. 보니까 이런 위스키는 지금 요걸 딱 먹으니까 이걸 왜 굳이 얼음에 안 섞는지 알 것 같아요. 우리가 먹는 증류주, 뭐 소주 같은 경우는 딱 이게 좀 시원하지 않으면 알코올 퍼진 느낌이라 할까? 이거 좀 많이 나는데 지금 이게 시원하지 않거든요. 야, 근데 부드럽게 쫙 깔려가지고 축 퍼지네. 서서. 우니 같은 거 따로 추가하는 게 있나요? 네, 우니 추가했어요. 아, 그 우니 추가 그럼 혹시 가능? 네.
나우. 자, 싸서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오늘도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그리고 남은 거는 여기 저 동생 오랜만에 봤는데 동생이랑 한잔하면서 남은 술 좀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광주 쪽에 첨단 이쪽이나 아니면 뭐 장성이든 전라도권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오실 일이 있으면은, 그리고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혹시나 좀 해외에다 술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혼텐 한번 좀 기억하시다가 방문해 보시면 맛있는 술에 안주 또 기가 막히게 드시고 가실 거라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, 이작가의 혼텐 오늘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, 여러분들 이작가의 혼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 촬영을 왔다고 해가지고 서비스 낸 거 많이 주고,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. 어휴, 야, 벌써 여러분.